스탠다드 탐 시작합니다. 네, 탐스라인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짠! 아. 매니크. 자, 오씨, 보라색, 연보라색이야. 와. 오, 색깔 되게 예쁘네요. 오, 이거 너무 예쁘네. 네. 그럼 보라색이 갈색하고 그 톤이 해상도가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갈색하고 되게 잘 어울린대요, 보라색이.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어디서 한번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얘는 하이게인 디스토션이네요. 자, 얘도 9V 배터리 안 들어가고요. 네. 9V 파워로, 네, 구동을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 텐스 노멀. 네. 이거 하이게인이라서 좀 솔로잉 할 때 되게 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게 140g. 네. 와, 이거 사운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선데이 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텀스라인 계속 달리는데요. 같은 라인이에요. 네, 드라이브 라인이죠. 드라이브 라인이죠. 네.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나 색깔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외관 자체가 지금 컬러가 네. 아예 달라요. 그 전에 거는 붉은 네, 색이었어요. 좀 네. 이렇게 얘는 벽돌색. 퍼플. 퍼플. 네. 미친놈의 대표적 색깔이죠. 네, 매니. 그렇죠. 퍼플, 그쵸. 또라이 예, 분들이 이제 예. 좋아하신다는 색깔이긴 한데, 근데 보라색이 이제 좀 흔하기도 하고, 워낙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깔이라가지고, 네, 좀 뭔가 기분 전환용으로, 네, 컬러 선택하기 정말 좋은 색깔이죠. 네. 얘는요, 지금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죠. 소프트, 텐스, 노멀. 노멀. 네. 텐스가 엄청나게 살벌한 거 아닌가? 텐션 뭐 텐션 올린다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선 노멀로 저희는 설정해 놨고요. 아, 지금 노멀이고요. 예. 그 외 노브는 볼륨하고 톤. 톤은 중간. 네, 그리고 게인. 이거 똑같네요. 네. 볼륨 톤 게인. 안에 이제 토글 스위치만 좀 있다는 거 예. 다르죠? 자, 그럼 사운드를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대충 저기 맞춰놨거든요. Let's go. 얘 그냥 첫인상이 너무 난 얘로 네. 할게요. 첫인상 너무 좋은데요? 오, 좋다. 지금 노멀이었어요. 그냥 토글 오. 스위치. 그쵸? 네. 우리 같은 노브 사운드에 토글 스위치만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텐스. 우선은 소프트로 갈게요. 네. 노멀 가볼게요. 네. 소프트. 약간 부드러, 약간 부드러워, 약간 덜 먹는데. 근데 뭐 좋다. 근데 뭐 그렇게 효과 차이가 많이 느끼진 예, 않네요. 자, 그러면 노멀 갔다가 텐스 갈게요. 노멀, 텐스. 굿! 와, 좋다. 텐스가 올라오네요. 예. 이 EQ가 전반적으로 네. 다 올라오네요. 아. 약간 부스팅 효과도 네, 약간 텐션 업 그 느낌이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좋다. 좋네요. 어디에 놓고 써도 사실 다 잘 어울리는 그런 톤이에요. 그쵸? 네. 그 게인을 좀 낮추면 드라이브까지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마샬로 바로 넘어가볼게요. 예. 예. 톤 조절 잠깐 해보자. 톤 조절. 예. 아. 자, 여기서 소프트로 넘어갑니다. 소프트. 텐스. 노멀. 굿. 아, 오, 얘 좋아. 굿, 얘 좋다, 굿. 얘 좋다. 자, 기타 바꿔볼게요. 네. 오, 얘 좋다. 싱글에서도 발분에 이거는 드라이브 이 정도 먹이는 이런 느낌이면 네. 기타 한번 자꾸 솔로 연습할 때 있잖아요. 기타 네. 못 놓쳐. 못 놓쳐. 네. 재밌어지죠. 재밌죠, 네. 이거는. 아, 점점 미쳐가는 거죠. 매닉되는 거죠. 네. 어, 진짜, 진짜 나 완전. 자, 우선 마샬부터 갈게요. 네. 어, 좋다. 오. 오. 와, 싱글 코일에서 이 정도. 그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EQ도 좋고. 너무 원래 EQ가 딱 좋아요. 진짜. 그 자, 그럼 팬더 소리. 네, 팬더 안 팬더, 들으면 팬더의 팬더. 싱글의 팬더. 네. 안 들으면 섭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쁘고 드라이브 예쁘다. 드라이브 디스토션이 이쁘려면 힘든데. 아, 이렇게 톤 만들기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렇게 좀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고 그 EQ가 힘들죠. 어떻게 맞추면 막 중음 늘어나가지고 눅눅해지고. 아니면 너무 쏘기도 너무, 하고 너무 막 이빨 시린 소리 나죠. 시크 막 날아가지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냥 디지털 소리만 네, 나가지고 막 이렇게만 나서 근데 얘는 질감이 살아 있는데 파워가 있고 전체적으로 EQ 자체가 지금 드라이브가 잘 먹었어. 네. 이거 뽑길 잘했나? 아닌가? 이게 얘가 그냥 좋은 건가? 부터 그런 얘기거든. 아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자 가격대가 65,000원입니다. 저 싸다. 그러니까 저번 얘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얘는요 이제 디스토션 오브 드라이브에는 55,000원이었잖아요.
얘는 6만 5천 원이에요. 왜냐면 토글 스위치가 만 원이야. 아, 근데 얘가 다 하네. 아, 예. 얘가 다 하기도 하고. 예. 아, 그렇죠. 어, 근데 얘는 사실 이 파츠가 만 원인가? 그렇게 저는 많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좋아. 세 개 다. 네, 세 개 다 좋고. 이걸 해서 여과 변화보다는 약간의 그 텐션 느낌. 진짜 예. 이 텐션 가운데 있는 텐션이 말을 잘 지었는 게 예. 텐션 업 해주는 느낌이 예. 좀 있어서 그냥 가운데 놓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 개인 양하고 조절하고 예. 이런 것들의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예. 어. 그렇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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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주 평 주시죠. 설렁탕집에서는 김치가 맛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설렁탕 맛도 중요합니다. 최강 메인 디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오케이. 딱 한 점 줄게요. 딱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 맞게 딱 이렇게 어. 주네. 그러니까 메인과 사이드야. 예,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만약에 두 개 갖고 당기면 그냥 끝나겠다. 그렇죠. 11만 원 정도로 그냥 끝내겠는데. 어, 근데 얘도 듀얼리스트랑 그냥 한 번만 살짝 해볼까요? 네. 듀얼리스트만 해볼게요. 듀얼리스트 껴서 뺀다고요? 그치. 네. 그냥 뭐. 어, 얘는 그냥 다 잘 어울려요. 네, 다 잘 어울려요. 부스팅도 되고 네. 솔로잉 할 때 내 기타 솔로 사운드의 자체를 좀 부각시키는 게 있어. 하나만 많이... 있어도. 네, 네. 돼요. 그냥 하나만 네. 먹어도 충분하다는 그렇죠,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짜잔. 6만 5천 원. 네. 몇 대 몇? 나 10점. 깜짝이야. 사례 걸렸어요? 걸렸어요. 저 진짜 10점이요. 어우. 왜냐면 가격이 6만 5천 원이야. 아, 그렇죠. 그 우리는 무어가 8만 원인가? 8만 8천 원인가? 그래요. 어. 네. 6만 5천 원에 퀄리티가 무어나 소티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 하고 비교했을 때 그 원래 처음 초창기 이렇게 미니 버전들은 네. 그 가격대 성능비는 좋았는데 네네네. 소리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 좀 싼 소리가 좀 섞여 있었는데 그쵸. 아예 없어. 아예 어. 게다가 난 이게 파워가 이 정도로 네.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좀 되게 신기했고 너무 가볍고 아, 뭐 이게 안 좋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색깔까지 마음에 들고요. 근데 워낙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이건 그 겐치긴 합니다. 네. 네. 오케이. 아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막 많이 우와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 오 이렇게 하는 어 그런 기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기분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다음 시간에도 탐스라인 계속 갈 건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노선 네. 근데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조금 다른 노선으로 네. 찾아뵐 거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즘 또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